네, 저는 궁금한 게 그 롱아이언은 잘 맞아요? 5번 아이언, 6번 아이언은 괜찮아요? 이거보다 낫습니다. 아, 이거보다 낫네. 네. 그냥 아이고야 소리 나. 아, 근데 못 쳤을 때 딱 나오는 소리인데. 네. 오케이. 진짜로 평상시에도 이렇게 뒤딱 많이 나세요? 아니요. 아이언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이거 유틸리티 쳤을 때. 이거 아예 안 쳐요. 아예. 아, 그거 거의 그냥 남의 클럽 같은 그런 네. 느낌이신가 보네요. 네. 지금 스윙하는 동작은 그런 대로 나쁘진 않아요. 네.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훅그립 잡고 있는 건 아시죠? 네네네. 평상시 구질은 어떤 구질이나요? 좀 앞으로 쭉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아니에요. 앞으로 간다. 앞으로 고개 뒤로 가면 안 되죠. 앞으로 가야죠. 네. 근데 구질이 약간 드로우 구질 많이 나는 편이에요? 아니면? 네, 조금. 그거는 네. 지금 양손을 쥐고 있는 손 모양이 약간 훅그립인데요. 네. 굳이 그 뭐 그렇다고 그립을 일단 바꾸기 전에 백스윙 했을 때 요 동작하고 네. 요 동작 보면 좀 어깨가 조금 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정확하게 모르겠죠. 네. 그래서 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제가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. 투어 프로 선수 이솔라 프로인데요. 체격이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얼굴도 뭐 상체도 제자리 잘 잡아놓고 하체도 밀리지 않고 괜찮은데요. 이렇게 됐을 때 네. 프로 선수가 백스윙을 하고 탑에 올라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? 어깨가 그렇죠. 등이 다 보일 정도로 회전이 크잖아요. 네. 이렇게 몸을 좀 크게 꿨다가 풀어야지 그래야지 스피드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하고 이렇게 임팩을 하고 팔로스를 하고 이런 동작이 이제 훨씬 더 큰데 네. 보면은 지화 씨가 여기서 스윙이 공을 치고 돌아가는 이 동작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. 피니시는 되게 비슷하네요. 멋있네요. 이게 이제 좀 파워 차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백스윙을 조금 덜 쓰고 가는 건데 요게 이제 정면 스윙이고 측면 스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체적으로 스윙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세요. 너무 힘이 없었네. 힘이 없었다고요? 네. 그 아마 백스윙이 다 끝까지 다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쳐서 그럴 수 있는데요. 네. 괜찮아요.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아이언이 잘 맞는데 유틸리티가 안 맞는다 그러면 유틸리티하고 아이언하고 좀 비슷하게 칠 필요가 있는데 네. 그 전에 혹시 클럽 피팅은 해보셨어요 혹시? 아니요. 그러면 이게 이 클럽 자체가 지화 씨한테 잘 맞는 건지 한번 피팅을 해보고 네.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K-클리닉 불안정한 유틸리티 샷 정타 만들기. 스윙 몇 개 봤는데 네. 인아웃 궤도는 제일 아마추어들이 제일 나오기 힘든 스윙 궤도인데 잘 나오고 있는데 네. 페이스가 좀 빨리 닫히면서 왼쪽으로 많이 당겨지시는 것 같아요. 네. 샤프트의 강성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강성 조금 보완하고 거리적인 부분도 여성분들은 5번 유틸보다는 4번 유틸, 22도 유틸 많이 쓰시거든요. 네. 어차피 적응하셔야 되니까 4번 유틸, 22도로 제가 강성 조금 있게 일관성 있는 샷 할 수 있도록 피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샤프트 특징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샤프트 강성은 조금 더 높일 거고요. 22도 유틸리티는 얘보다 조금 더 길어져야 되는데 이 25도 유틸리티 길이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스윙 밸런스는 조금 더 높게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클럽의 길이부터 체크했는데요. 보통 4번 유틸리티가 더 길지만 신체 조건에 맞게 샤프트 길이를 조정했습니다. 대신 헤드 쪽 무게인 스윙 웨이트는 전부 다 살짝 무겁게 B9.3에서 C1.8로 세팅했고 샤프트 강도 역시 더 단단해진 214cpm에서
230을 CPM으로 개선했습니다. 자, 요 지금 피팅한 클럽이 그 샤프트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했대요. 사실 유틸리티 클럽은 조금 네. 강도가 조금 강할 필요가 있어요. 전체적인 무게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헤드 무게가 조금 아이언 다른 클럽보다는 조금 무거우니까 조금 강하게 쓰기는 게 원래 맞긴 맞아요. 그래서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네.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유틸리티를 친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거 지금 지화 씨 6번 아이언 클럽이잖아요. 네. 6번 아이언처럼 똑같이 치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6번하고 유틸리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? 헤드 아무래도 헤드 모양도 네. 다르게 생기긴 했고 그러니까 헤드 모양이 또 뭉툭하고 더 크잖아요. 네. 그래서 헤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 샤프트를 조금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제일 큰 차이점은 길이가 달라요. 샤프트 길이가 지금 딱 보니까 한 거의 5cm 정도는 차이가 나죠. 네. 그러면은 이거를 한 5cm 정도 짧게 한번 잡아보세요. 아이언. 일단 요거는 유틸리티하고 친해지는 방법이에요. 아, 네. 그 전에 그러면은 궁금해서 그런데요. 6번 아이언 클럽을 한번 요거 쳐보세요. 지화 씨의 진짜 실력은? 아, 이거 실력 안 나올 수도 있는데. 두둔? 어떡하지?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바로 쳐야 돼. 공 치는 게 훨씬 가볍네요. 네. 그러니까 이 클럽을 아니요. 들었을 때 훨씬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. 아마 지금 유틸리티 클럽을 거의 안 쓰고 네. 아예 안 쓴다 그랬죠. 그리고 네. 우드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. 다 채가 길어서 그런 거니까 제일 처음에 이 길이를 똑같이 해놓고 네. 헤드 모양만 다르게 생긴 거지 나는 아 이거는 아, 6번 아이언이다. 연습 스윙부터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 그리고 쳐보세요.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아니, 저희 오늘 출연자 중에 남성분이 계신 것 같아요. 이게 네. 그 심리적으로 내가 이거를 좀 세게 휘둘러야 된다 그런 네. 약간 그 맞아요.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립 네. 한번 예, 지금처럼 짧게 해주시면 되고 네. 방금처럼 훅이 났잖아요. 네. 너무 오른손이 훅 그립으로 돌아가시 그렇죠. 그 지금처럼 지시면 이 정도만. 돼요. 클럽은 짧게 해주시고 5cm 짧게. 네. 그리고 네. 그리고 조금 전에 6번 아이언하고 똑같이 스윙하시면 돼요. 네. 스윙 자체는. 오케이. 보니까 약간 요거는 어차피 이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미스샷들이 다 왼쪽으로 훅이 나고 있잖아요. 네. 저거는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닫혀서 맞아서 그런데 네. 그립을 조금만 그립 한번 잡아보세요.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는 잘 잡거든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몇 번 자꾸 움직이면서 손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요. 아. 이렇게 잡아야지 아마 백스윙하기 전에는 이렇게 잡아야지 더 편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잡은 그립을 오른손을 포개서 왼손 엄지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처럼 포개줘야 돼요. 이 아, 그립이 이렇게요? 맞는 그립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요거를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스윙을 하면 되시고 그리고 스윙할 때 아까 프로 선수의 스윙하고는 회전이 훨씬 작은 거 보셨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스윙 템포를 백스윙을 할 때 왼쪽 어깨가 공을 지나갈 정도까지 천천히 크게 돌아보세요. 아. 그러니까 크게 돌았다가 그리고 내려온다는 느낌으로. 그러니까 스윙 아크는 크게 할 건데 네. 조금은 부드럽게 쳐도 돼요. 너무 세게 안 쳐도 돼요. 그러니까 스윙 템포가 조금 급해서 그래요. 아, 네. 다 백스윙이 올라가기 전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충분히 돌고 그리고 뿌리세요. 그러니까 스윙은 자신 있게 하세요. 네. 어깨 턴 크게. 오케이. 지금 스윙 아주 좋았어요. 내가 네. 동작을 크게 하는데 피니쉬를 하고 나서 내가 몸이 비틀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동작을 크게 하면 돼요. 네. 오른손 그립 그렇게 잘 쥐시고 네. 동작 크게. 오, 잘 돌았어요. 와우. 잘 돌았어요. 클럽 페이스는 아직 많이 닫혀맞네요. 네. 그렇게 주어도. 이게 여기서 맞아가지고 왼쪽으로 도는 거는 체가 지금 정도 휘는 거예요. 이 정도 닫혀맞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밀어서. 더 예, 밀어줘야 돼요. 네. 연습 스윙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갈 때 클럽 헤드가 똑바로 길게 간다는 느낌으로. 오케이.
올라갔어. 오, 오 대박. 조금 낮았어요. 네. 조금 낮았는데 네. 치기 전에 지금도 내가 멈칫할 때다 말았는데 오른손 그립이 아직 조금 돌아갔어요. 아~ 네, 그것만 잘 쥐고서 네. 채 똑바로 밀면은 그러면 똑바로 갈 거예요. 아니 뒤에서 이렇게 봐도 지화 씨가 이렇게 그립을 네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네. 왔다 갔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백스윙이 벌써 네. 시작됐어요. 그리고 넘어갈 때쯤에는 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보여요, 다. 아~ 긴장해서 그래요. 진짜 여기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. 좀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신중하게 하세요. 네. 네. 그리고 스윙은 크게 하지만 부드럽게. 와, 야. 이제 이러면은 임팩트 때는 좀 감이 좀 오시죠. 네. 공 끝이 저렇게 왼쪽으로 좀 휘어진다. 그러면 저기 보면은 인아웃 궤도로 페이스 앵글이 닫혀 맞은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은 닫혀 맞은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. 그립을 훅 그립으로 쥐고 채가 너무 돌아가서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조금 더 뉴트럴로 쥐고 채를 좀 똑바로 민다는 느낌으로 그것만 네. 하면 돼요. 스윙은 지금 훨씬 어깨 회전도 커지고 네. 스윙은 많이 커졌어요. 그 손이 돌아가면은 따로 뭔가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없나요? 네. 저 손에 살이 많거든요. 근데 솔직히 아 살이 많아요? 네, 진짜 다른 데 살 빼도 손 살이 진짜 많아요. 안 빠지더라고요. 그립은요, 제일 좋은 방법이 항상 치기 전에요 루틴을 내 그립 클럽을 이렇게 올려놓고 내 손을 쥐면 돼요. 밑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 손이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손 모양이 잘 보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립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? 이렇게 여기. 세게 끼우고 이렇게. 세게 끼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 엄지가 보이지 않게 지금 요 네. 그립 참 좋거든요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.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스윙이 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쥐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하고 그리고 스윙할 때 크게 돌고 곧게 밀어주고 임팩트 때 야, 지금 그 스윙 굉장히 좋아요. 이 느낌을 그대로. 그렇죠. 오케이. 어머 잘 갔지 않습니까? 네, 잘 갔죠.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립을 잘 쥐고 네. 너무 훅 그립으로 쥐지 말고 그리고 내 스윙은 내가 템포가 너무 빠르다, 너무 서두른다 이런 걸 항상 인지하시고 크게 부드럽게 친다는 느낌으로. 그리고도 공이 잘 맞은 공이 왼쪽으로 후크질로 간다 그러면 임팩트 구간에서 조금 더 길게 밀어주면 네. 되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. K클리닉 이후 스윙 변화입니다. 우선 구질 개선을 위해 후크립을 뉴트럴 그립으로 바꿨는데요. 이후 평소 빨랐던 스윙 템포를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어깨 회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 결과 낮은 탄도의 훅 구질이 타깃을 향하는 안정적인 구질로 바뀌었고 비거리 향상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